한번 봅시다. 온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물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무언가가 안 맞는데. 물을. 자, 순간적으로 많이 달려버리면 뿌리가 상해요. 자. 이러면 이제 신초가 들러오기 시작하지. 얘 봤을 때 아예 없잖아. 신초가 없으면 다음이 끊기는 거고. 여기서 해답은 뿌리를 더 빼야 되는데 뿌리가 안 빠지는 거지. 이러면 이제 열매 색깔이 안 나. 열매 색도 들라는 거고. 해답은.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.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터벅스에 올라와. 만머리 큰건다 나갔잖아. 이게 지금 같이 익잖아요. 뜨물이야? 뜨물은 아닌데. 이래 되면 이제 모든 이제 금병이 다 오는 거지. 왜? 체내 수분이 빠지니까. 흙이 말랐잖아요. 여기 이제 뿌리가 보여야 돼요. 여기에 뿌리가 보여야지, 순이 견딥니다. 어떤 표현을 해드리면 되려나. 아, 흰가루가 증가하잖아요. 건조. 기본적으로 뿌리가 못 당기니까 건조가 형성이 되고, 그 상태에서 습이가 아니니까, 자. 이것도 하나의 곰팡이니까 번지는 거요. 자, 이런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, 자, 나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.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. 자, 예상합시다. 한번 통화를 해봅시다. 이게 제 역할이에요. 저의 역할은 빨리빨리 보고, 빨리빨리 캐치해 주는 거. 아이고, 오늘 그래도 밤에 책 만들 자료가 많네요. 자, 이거 다 보이죠? 이빨 색깔 확확 빠지는 거. 나는 이미 유튜브로 정말 많은 걸 보여줘요. 근데 아쉬워지. 뭐 정답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런 게 정답이지 뭐. 이런 거 보면서 자는 왜 생길까? 생각하라고 생각. 어차피 농사를 내 업으로 선택했으면, 봐. 왜 이런 게 나와요? 스스로 생각해봐요. 스스로 자자. 봐. 이 대가리 안 나오잖아. 그죠? 왜? 뿌리가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. 뿌리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 못 먹는 거지. 못 땡기는 거지. 그렇게 되면 광합성이 멈추는 거고. 자, 그 상태에서 열매가 같이 그냥 익어버린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아주 간단해. 이 기본 원리는, 그 기본 원리를 어떻게 빨리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주느냐, 이 싸움이지. 우리네 인생이랑 겹쳐요. 자, 이더 이상 양수분이 어떻게 안 되니까 저 봐요. 저 신초가 자기 역할을 뭐 하잖아. 얼마나 힘들겠어요. 사람도 똑같아. 난 힘든데 막 몸을 막 쓰니까 더 이제 가벼워오는 거고. 힘들다, 지친다, 그러면 누우세요. 자, 자버려. 그러면 또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. 자, 이상합시다. 이상입니다. 오늘 유튜브를 많이 찍었죠? 왜? 못 팔았으니까. 항상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면, 아이고, 시호가 못 팔았구나. 그런 마음을 가져주세요. 이상합시다. 저로 인해서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의 농사가 잘 되길 바래요. 그게 항상,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입니다. 그게 항상 저의 방향성이고. 이상입니다.